신학위원장님 인사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신학 이선호 신학위원장님으로부터 당원 교육을 위해 오신 당원분들께 인사 말씀 듣고 바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선호입니다. 우리 신학을 옮기고 이렇게 꽉 차 보이기는 처음 같습니다. 뭐 인사는 뭐 크게 드릴 말씀 없고요. 지금 우리 당이 어렵고 이재명 당대표가 어렵고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렵습니다. 이때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손 먹고 어깨 걸고 가면 반드시 이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때 힘 모아 주십시오. 힘 모아 주실 수 있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공지사항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이 핸드폰을 꺼집어내서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3월 23일 날 1박 2일로 이재명 당대표가 울산을 방문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실어주셔야만이 울산의 위상도 살고 이재명 당대표의 힘도 받아가실 겁니다. 꼭 참석해 주십시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님께서는 현재 21대 국회의원으로 전 열린민주당 당대표와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각종 언론 방송에서 가장 뜨겁게 최일선에서 민주당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최강 분이십니다. 오늘 주제는 함께 숨쉬는 민주주의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최강호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죠? 모두 큰 박수로 최강호 의원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의원님 강의하신 중에 최연소 교육생이 있습니다. 8개월 교육생이 저 뒤에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꼭 좀 사진 한 컷 부탁드리면 예. 해주실 거죠? 영재가 왔네, 영재.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의원님 모시려고 울산시당에서 난리가 나신 거 모르시죠? 예. 네, 서로서로 의원님 모시겠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이고. 네, 강의 바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최선을 모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친척분들이 울산에 이렇게 많이 계셔가지고 다 동원된 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와서 제가 정치를 한답시고 끼어든 이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울산을 자주 온다는 거예요. 정말 자주 옵니다. 그 전에 울산 올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저하고 친했던 친구 하나가 전학을 갔어요. 근데 전학 가가지고 편지가 왔는데 전학 간 학교 이름이 방어진 중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울산하고 인연은 방어진 중학교 기억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뒤로 제가 열린민주당 시절에 우리 저 박창홍, 황명필 두 분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거의 열린민주당의 성지였습니다, 여기가. 울산 자주 왔고, 그러다 보니, 우리 또 문 대통령께서 또 이쪽으로 내려오시는 바람에, 항상 KTX에 여기서 내리잖아요. 정말 자주 오게 됐습니다. 오늘도 내리자마자, 여기는 정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옷을 너무 두껍게 입고 왔구나. 꺼졌다 켜졌다네. 국회에 대한 격려를 할 때, 오늘따라 유달리 이렇게 태극기가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얼마 전에 3.1절 지냈는데 아파트에다가 일장기 내건 사람이 이제 그거 항의하는 분들도 다 고소고발했다고 하죠. 그날 또 광화문에서 소위 보수단체라고 참칭하는 그 극우 세력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성조기하고 일장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따라 태극기가